조만간 시간을 내서 영지에 다녀올 계획이에요. 휴양차 함께 가시겠어요? 자진해서 어둠 속에 발을 들이지만 않으면 안개가 잘 어울리는 조용한 고장이에요. 학회를 대표해 귀사의 발전에 협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서로에게 이채로운 경험이 되길 바라죠. 토론은 언제나 반가운 제안이죠. 오셨군요. 그럼 탐구를 시작하죠. 바깥 공기가 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영지에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불안에 떨게 내버려둘 순 없죠. 너무 사무적인 필체가 아닌지 검토하던 참인데 읽어보시겠어요? 예전에 저는 유약하고 어리석었죠.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시절을 그리워할 날이 오리라는 것도. 시대가, 그리고 제가 학회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이들에겐 오직 잊혀질 자유만 허락할 수밖에요. 지식은 힘입니다. 그리고 힘은 자격 없는 자의 손에 들어가면 반드시 파국을 부르고 말죠. 예측할 수 있는 파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제가 학회장이 되기로 한 이유예요. 조만간 시간을 내서 영지에 다녀올 계획이에요. 휴양차 함께 가시겠어요? 자진해서 어둠 속에 발을 들이지만 않으면 안개가 잘 어울리는 조용한 고장이에요. 업무를 보셔야 할 때 아닌가요? 스킨십은 동상이 걸릴 수도 있으니. 아니, 괜찮겠죠. 조금만 더 이대로 있어주세요. 감정을 억눌러도 당신의 온기를 탐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학문에 정진하는 삶은 제 꿈이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건 조금 애석하지만요. 그래도 당신에 대해 깊이 탐구할 기회를 얻은 것만큼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학회장이란 지위는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해요. 저 역시 잘못된 집착을 품게 된다면 그때는 제 처우를 당신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당부해 주시죠. 고드름이 얼어도 놀라지 말라고. 숨어서 보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애들. 티타임을 가져야겠네요. 당신도 참석하세요. 물러나세요. 겨울에 삼켜지기 전에. 제가 있는 이곳이 맥크레디의 영지입니다. 결과는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길. 승리했습니다. 변수는 없었다. 러군요. 돌아가는 대로 실패의 원인부터 파악해야겠네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좋은 인재들과 교류할 기회로군요. 원하신다면. 그새 서리가 내렸군요. 배움이란 한 줌 눈송이들이 쌓여 만든 빙하와 같은 것.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탐구하길 멈춰버린 순간부터 맥크레디 가문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를 거예요. 기꺼이 당신과 제 남은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이 길을 잃고 얼어붙기 전에, 지식에 매몰되어 냉정함을 유지할 수 없을 그때에 차갑게 타오르던 당신의 열정만은 떠올릴 수 있기를. 무언가 용건이 있으신가요? 논점을 이탈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성에 따라 판단해 주세요. 훌륭하네요. 배움이 되었습니다.